프로축구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강원FC 소속 선수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해당 선수의 정체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3일 강원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동료 1명과 함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강원FC 선수 A씨를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A 선수는 K리그 1 30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 직후 강원 FC 선수 2명이 SNS 등으로 알게 된 여성 3명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여성 1명과 호텔에서 만남을 이어갔는데 문제는 이 여성이 강원 선수 2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여성은 성관계 이후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하베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강릉의 한 호텔에서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영장만 발부하고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선수 2명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11월 8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영표 대표이사는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땡땡땡을 언급하며 해당 선수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다만 구단 측에 따르면 선수들은 서로 하베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최종 조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섣부른 판단은 이릅니다. 이후 11월 4일부로 김병수 감독이 경질됐는데 김병수의 애제자인 그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의견도 늘어나는 편이며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터지면서 강원에서의 거취는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21 시즌 강원에서의 기록은 K리그 1과 파컵을 합쳐 23 경기 출전 4골 2도움. 현재 그의 인스타그램은 삭제된 상태입니다.